어제부터 민간 병원에서도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증세가 있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가능한데 시행 첫날 현장에선 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대학병원 앞에 마련된 선별 진료소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중국이 아닌 동남아를 다녀온 사람들도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중국은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태국에 다녀오셨다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의심 환자가 발견돼 검체를 채취하면 빠르면 6시간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도 그동안은 전국 19곳에서만 가능했지만 어제부터 이 대학병원을 포함해 46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음압이 걸려 있으면서 다른 곳으로 전파를 하지 않도록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의가 있는 시설에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행 첫날이라 현장에서는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한 대학병원은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 검사 시행을 하루 미뤘습니다. 1339에서 안내를 받고 전화를 했는데 작으면은 지금 검사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공사 중이래요. 보건당국은 전국의 민간 의료기관 46곳에서도 신속한 검사가 가능해지면서 앞으로는 하루 평균 3천여 건의 검체를 검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